미리 감사할게. 자, 50쪽입니다. 팝 퀴즈. 자,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세요가 대화 파트에 간단한 문제, 확인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A와 B가 대화합니다. How about going to the amusement park this weekend? How about going? 그쵸? 맞습니까? How about going?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끊어있게 하는 건 여섯 가지 질문이죠. How about going? 이라고 했고, 왜 이렇게 굵어? 얇은 놈 나와라. 아우치! 한번 고잉.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 있습니다. where? where? to the amusement park. 그 다음 when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다. this weekend. 그랬더니 B가 sounds great. I can't wait to going there.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다뤘습니다. How about going? 얘는 뭐였더라? 뭐 할 때도 쓸 때는 특이하게 제안할 때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할 때도 쓸 수 있다. 충고, 요청 할 때도 쓸 수 있다. 뭐가 다르냐? 제안은, 제안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let's입니다. let's 동사 원형 let's go 가자고 제안하는 거죠. 충고 요청의 기본 형태는 명령문들입니다. 명령문. 뭐뭐 하세요. go 가세요. stand up 일어서세요. 자, 그래서 충고 요청할 때 how about, 자, 제안하는 표현 따로 있고 원래 충고나 요청하는 표현 따로 있는데 how about이나 또는 what about은 충고, 제안, 요청할 때 다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뭐 간단한 표현. 우리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는 건 let's go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Why don't we go? 또 Shall we go? 또 자, 제안하는 표현 let's 동사원형 우리 같이 뭐뭐 하자. why don't we go? 왜 우린 뭐뭐 하지 않는 거니? 우리 뭐뭐 하자. shall we go? 우리 갈래? 이 표현들이 제안하는 표현이고요. let's는 let us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표현은 우리말 의미로 우리라는 의미, 우리라는 의미의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충고 요청하는 표현은 명령문이 기본 표현이니까 가세요. go. 왜 너는 안 가는 거니? 가거라. Why don't you go?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You should go. 이게 충고 요청 표현이었습니다. Go. Why don't you go? You should go. 그래서 명령문 충고 요청. Why don't you 동사원형 충고 요청. You should 동사원형 충고 요청. 그런데 how about doing이나 what about doing은 제안할 때도 쓸 수 있고 충고 요청할 때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우리 다 같이 가자 라는 표현을 모두 쓸 수 있고 how about going 도 되고 뭐 how about이 되면 what about이 안 될 이유 없으니까 what about going. 이 표현은 우리 같이 하자고 할 때도 쓰이고 상대방 보고 뭐뭐 하라고 충고나 요청할 때도 쓸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about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놓고 싶을 때 반드시 가는 것 how about what about의 뜻이 뭐뭐는 어때 이런 뜻인데요. 뭐뭐는 어때. 근데 그러면 가다가 어때겠습니까? 가는 것 어때겠습니까? 표현상 가다를 가는 것의 형태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
바쁘다 바빠 너랑 씨름할 시간이 없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게 여기에서는 How about going 할 때 How about going 할 때 여기에서는 어떤 점을 유념해야 되냐 여기에 있는 How about go 라고 돼 있으면 틀렸구나 about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가다 어때가 아니고 가는 것 어때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How about going?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How about going to the amusement park this weekend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Why don't we를 썼을 때는 다시 Why don't we go to the amusement park this weekend 또는 Shall we go to the amusement park this weekend? 그 다음에 마침표로 제안하고 싶을 때는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this weekend 이런 표현들이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말에 amusement park는 놀이공원이죠 놀이공원에 이번 주말에 가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B의 대답이 Sounds great! That's a good idea! 이런 거랑 바꿔 쓸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틀렸습니다. I can't wait to go there죠. 자, 여기는 to 부정사를 만들어줘야 되고 to 부정사는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데 똑같은 표현 중에 주의해야 될 게 뭐였더라? I am looking forward to I am looking forward to going there 그 다음에 또 I am 내가 내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는 I am very 뭐 very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I am very excited about 또 전치사 썼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 거기에 여기에 나는 매우 신이 난 상태다 뭐뭐에 대하여 매우 신이 난 상태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가는 것에 대하여 라는 형태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가다를 거기에 가는 것으로 바꿔서 이런 표현들 I'm very excited about going there I'm looking forward to going there 그래서 looking forward to 할 때 to도 전치사 앞제비시고 I'm excited about 할 때 둘 다 얘들이 앞제비시 전치사니까 뒤에는 거기에 가다 라는 말을 거기에 가는 것의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반면에 I can't wait to 를 썼을 때는 to 부정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I can't wait to go there I'm looking forward to going there 이런 건 입이 익힌다 했습니다 I'm very excited about going there I can't wait to go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 파트의 팝 퀴즈 페이지 넘버 56 56조 자 팝퀴즈 우리가 접속사 that을 배우고 나서 풀어보는 간단한 확인 문제 that입니다 자 that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보겠습니다 뭐 쭉 일단 써있는 거 보면 I don't think she is telling a lie 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일단 누가 다부터 찾는 게 급선무죠 누가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쭉 봤더니 이런 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는 그녀가 거짓말 하는 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녀가 거짓말 하는 중이라는 것은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를 만들어줘야 된다? 다짜 끝나는 거 그녀는 이 부분 보면 완벽한 문장이죠 누가다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중이다 해놓고 무엇을 집어넣었죠 거짓말을 말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어 주려면 that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I don't think that she is telling a lie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가 거짓말 하고 있는 중이라 것은 난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사단원 본문 뒤죽박죽 써있는 거 제대로 배열해서 쓰기 어순 배열 문제 본문 총문장 익히막습 하세요 이건 제가 나중에 매겼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문제 I heard Kevin will come tonight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들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들었었다 내가
아, 들었다. Kevin, welcome tonight. 케빈이 오늘 밤에 올 것이다를 들을 순 없죠. 올 것이라 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는 2번 되시겠죠. I heard that Kevin will come tonight.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다 따졌고요. 여기에 누가 여기 있고 다 여기 있죠. 됐습니까?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걸 보고 뭐라 그러고 접속사라고 하고 그 중에서 that은 다 짜 떼버리고 것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 heard it. I heard about it. 나 그것에 대해서 들었어. 그거 뭐 케빈이 오늘 밤에 올 것이라 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기초적인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해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하는 건 우리가 끊어읽기 하면서 많이 해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2번 He turned on the TV to watch the news. 누가 다 우리 영어를 해주세요. 누가 다 He turned on.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여기에 He가 turned on 했다 한 다음에 The TV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To watch the news는 Why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래서 해석하면 끊어있기 순서대로 해석하면 그가 켰다. 과거 시제 켰다. 뭘 켰는데 TV를 왜 켰는데? 그렇죠. 그는 TV를 켰습니다. He turned on the TV. 왜? To watch the news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y did he turn on the TV? TV 왜 켰는지 묻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o watch the TV는 그가 TV 켜는 행동을 한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왜 켰는데 TV 도대체? 어? 뉴스 보기 위하여. 뉴스 보려고.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해석 가지고 이게 명사적이니 부사적이니 구분하는 건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해석할 때 주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죠. 그래야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누가 다 She was disappointed to fail the test. 그래서 disappointed의 뜻은 실망한. 그래서 누가 다 어떤 시 disappointed는 어떤 시니까 다 만들려고 비동사 붙였는데 그게 과거 형태니까 그녀가 무슨 시제에 실망했다? 과거 시제에 실망했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실망했는지 붙였죠. 왜 실망했대요? 그 시험을 망쳐서 to fail the tes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어, to fail the test. Why was she disappointed? 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그녀는 왜 실망했었니? 똑같이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to watch the news 앞에 in order 쓸 수 있습니까? In order to watch the news 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in order to fail the test 할 수 있습니까? 자, 위에 있는 to watch the news에는 그냥 to watch the news가 아닌 in order to watch the news 또는 So as to watch the new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하지만 She was disappointed to fail the test에는 in order나 so as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의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시험을 망치려는 의도로 실망을 한 겁니까? 나 시험 망쳐야지? 어? 그럼 뭐 하면 돼? 어? 그럼 실망하면 돼. 아 그래. 나 시험 망치기 위해서 실망할 거야. 똑같은 why에 대한 대답인데 disappointed는 사람의 감정이죠. 감정 어떤 시죠? 감정 형용사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Y에 대한 대답이니까 위에 있는 to watch the news도 부사적용법이고 이것도 둘 다 부사적용법인데 얘는 그가 TV를 켠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부사적용법입니다. 하지만 얘는 밑에 있는 to fail the test는 그녀가 실망한 감정 상태가 되었는데 왜 그런 감정 상태가 되었는지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의도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라고 했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는 in order to 시험을 망치기 위해서 실망했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초등 때 했던 거 몇 번 뜻이다 이거? 4번 뜻이죠. 뭐뭐 해서 시험을 망쳐서 뭐뭐 해서 그 다음에 to watch the news는 여러분들 초등 때 했던 2번 뜻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간단한 문제지만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여동사에 관련된 문제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맘 누가다? My mom is baked.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om이 오고 cookies가 오면 이걸 보고 몇 형식이라고 했고 사형식이라고 했고 whom에 대한 대답을 우리말로 해석할 땐 누구누구에게 여기 us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란 말이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엇무엇을 또는 뭐뭐를 이렇게 해석하는 무슨 동사? 수요동사. 왜 수요동사라고 부르냐? 수요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수여한다, 준다 라는 뜻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whom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까? 누가다? My mommy 뭐했다? Baked.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cookies. 그 다음에 뭐? to 미안 for us 한다. 이렇게 하면 삼형식 전환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목적어는 동사 뒤에 whom은 사라지고요. 동사 뒤에 whom은 그냥 whom이 아니고 뭔 whom이 됐다 for whom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지금 목적어를 얘만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us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전치사 앞제비씨의 목적어로 바뀌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tell the secret. 내가 뭐 할 것이다? 말할 거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왔죠. whom이 아니고 누구에게가 아니고 아까 전에 여기에 있던 뭐뭐를 뭐뭐를 이란 말이 여기로 바뀌었죠. 그 비밀을 무엇무엇을 뭐뭐를이 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란 말이 뒤로 갔죠. 그래서 이걸 보고 몇 형식이라고 한다? 삼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I will tell the secret to Tommy. 자,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give 같은 이런 쪽은 to를 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돈이 들거나 정성이 들거나 돈도 들고 정성도 들거나 이러면 for를 쓴다고 했죠. tell은 누구처럼 give처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할 때 whom에 대한 대답을 for whom이 아니고 뭘 만든다? to whom을 만든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예정이고요. 아 이거 메트로를 깔 수가 없어서 환장하겠네 지금. 마우스로 해야 돼?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늘 하던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6단원 전체 제목은 여기 있습니다.
animals around us. 그래서 6단 전체 제목의 우리말 뜻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 Animals around us. 제가 알기로는 자민 동물 많이 좋아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animals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제목에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간 게 보입니다. 됐습니까? around us의 뜻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란 뜻이니까 길어져서 뒤로 갔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칼질. 늘 하는 칼질. 횟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저 본문 전체 제목은 6단원 전체 제목은 animals around us 였고요. 그 다음에 reading part 본문의 제목은 Blacky Sheep's Cat 입니다. Blacky the Sheep's Cat.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뱃고양이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배의 라는 소유격이고요. 뱃고양이 블랙키. 우리말스럽게 해석할 때는 뱃고양이 블랙키. Blacky the Sheep's Cat. 됐습니까? 뱃고양이 블랙키가 뭐라고요? The Sheep's Cat Blacky가 아니고 Blacky the Sheep's Cat. 됐습니까? 얘는 뭐 주의해야 된다? 어순 주의해야 됩니다. Blacky the Sheep's Cat. 그래서 블랙키는 고유명사죠. 그 다음에 더 뒤에 있는 십스캣은 일반 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북 같은 그런 성격이고요. 얘는 제임스, 마이클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 뭐 어디에 속하는 뭐 백고양이에 속하는 블랙키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럴 때 더가 붙어있는 일반 명사 뒤로 간다는 거 요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끊어읽기 하면서 어디까지 진행될지 볼까요? 첫 번째 문장. Blacky was a special cat. 뭐 특별할 거 없는 문장이고요. 뭐 요 정도 조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Blacky was a special cat.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키가 되는 단어는 special. 그냥 Blacky was a cat이라고 안 하고 어떤 단어를 끼워놨다? Special. 그러면 어떤 점이 스페셜한지. 그쵸? 궁금하겠죠? 그니까 뭐야, 뭐 블랙키가 특별한 고양이라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라고 물어볼까봐 아예 물어보실 필요 없이 쭉 어떤 점이 특별한지를 얘기하는 말이 쭉 나오면 되겠죠? 그래, 특별한 점 첫 번째가 나옵니다. 특별한 점 첫 번째, He was a sheep's cat. 됐습니까? 그래서 블랙키의 성별도 알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주로 살고 있는 장소, 지내는 장소가 어디인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고 시험 치면 돼. 그는 뭐였다? 백고양이였다. 특별한 점은 He was a sheep's c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특별한 점, 백고양이라고? 특이한 녀석인걸 하겠죠. 계속 3번 문장 이어서 가면 되겠습니다. 누가 다? Cats generally. 오케이. Cats generally do not like water. 해놓고 계속해서 A lot of time, but Blacky spent a lot of time at sea. 고양이들은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물을.
그렇습니까? 그래서 목욕시킬라 그러면 온몸이 목욕시킬라는 사람이 할퀴겠죠. But 그러나 Blackie spent, Blackie가 보냈다. 뭘 보냈대요? What? A lot of time. Where? 바다에서 Blackie는 많은 시간을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원래 한 묶음이죠. 그쵸? 됐습니까? 요게 한 묶음이야. 원래는 요렇게 하고 요거 뭐 쭉 하고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짧아서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한 묶음입니다. 왜 한 묶음으로 묶었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소개 글이죠. 됐습니까? 누구에 대한 소개야? 블래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알았습니다. 블래키 성별이 뭔지도 알게 됐고요. 주로 사는 장소가 어딘지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혹시 고양이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 고양이 원래 이렇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고양이 원래 이런 녀석이구나. 근데 블래키가 이러니까 자 바로 이 문장이죠. 이 문장 때문에 뭐랑 연결 이 문장의 내용 이 문장의 내용이 어떤 단어랑 연결이 된다? 스페셜이란 단어랑 연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 지워지지도 않냐? 관장하겠네. 자, 그래서 여기에 형광펜 칠해질 곳이 어딘지도 한번 예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래도 너무 짧아서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누가 다? A ship's captain. What? Many good things. Why? For sailors. Especially long voyage. 됐습니까? 그래서, 백고양이가 했었다. A ship's cash deed. 뭘 했대요? 많은 좋은 일들을, many good things를, 누구를 위해서? 선원들을 위하여. 언제? 특히, 긴 항해에서, especially on a long voyage에서. 백고양이가 했다. 뭘 했는데 대체 걔들이? many good things 했어. 응? 왜? many good things를 왜 했어? for sailors를 위해서, 선원들을 위해서 especially on a long voyage 특히 긴 항해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에 형광펜 칠할지 보입니까? 통째로 외워야 될 덩어리들도 보이고요 빈칸 문제도 몇 군데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에 many good things란 말이 나와요 됐습니까? 자, 많은 좋은 일들을 한대요. 그러면 이 여기까지 4번 문장까지 읽은 사람들은 당연히 머릿속에 어떤 궁금증이 생기겠다? 많은 좋은 일들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라는 생각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당연히. 많은 좋은 일을 했다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데? 그래서 5번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5번 문장 6번 문장, 7번 문장 전부 다 many good things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일들이 도대체 what many good thing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8번도 그런가? 8번도 그렇네요. 8번도 many good things에 속하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9번도 그런가? many good things에 대한 얘기인가? 오케이 9번은 그건 아니네요. 하지만 8번 문장하고 9번 문장 자 그 다음 토막 미리 봤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래서 내용상 4번부터 몇 번까지 이어진다? 9번까지가 또 다른 두 번째 덩어리로 보입니다 됐습니까? 묶는 이유는 비슷한 뭔가 연결성이 있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장 끊어읽게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a ship's captain 백고양이 했다. 많은 좋은 일들을 선원들을 위해서 especially on a long voyage. 특히 긴 항해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what many good things라는 질문에 대한 대다. what many good things did it do? it은 a ship's cat 대신 왔습니다. 어떤 좋은 일들을 백고양이가 했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첫 번째 누가다?
Sailors often felt lonely. Sailors often felt lonely. When? During long voyages. So, 누가 더? They welcomed. They welcomed what? 됐습니까? 선원들은 자주 외로움을 느꼈었다. During long voyages. 긴 항해 동안. 긴 항해를 하는 동안. 그래서, so,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 환영했다. A ship's cat. 뱃고양이를. 어, 뱃고양이. 너 있으면 덜 어떻겠다? 덜 외롭겠구나. 됐습니까? Many good things 중에 하나 맞습니까? 선원들을 위해서 한 many good things 중에 하나 맞죠. 됐습니까? 자, 그 many good things 1번 나왔고요. 그 다음 6번 문장도 계속해서 many good things에 들어가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It also kept what? Rats away from the ship. 그래서 백고양이가 또한 뭐 했다? 쫓아냈다. 뭐를 쫓아냈다? 쥐들을 어디로부터? 배로부터 멀리 쫓아내버렸다. It also kept rats away from the ship.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many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일 중에 몇 번째 거? 두 번째죠. 여기에 따로 번호를 매길 수가 있죠. 됐습니까? 좋은 일 첫 번째, 선원들이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해줬다. 두 번째 뭐? 쥐를 쫓아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7번 문장은 세 번째 좋은 일인데요. 이거는 약간은 이런 걸 보고 뭐라 7번 문장의 내용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미신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미신이지만 그 미신을 믿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면 나쁜 것만은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미신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다? Some sailors가 뭐 했다? Believed 했다. What? 무엇을? That the ships get brought good luck. 됐습니까? 어떤 선원들은 믿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썸을 붙여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선원들이 믿었다. 뭘 믿었는데? What? 그래서 뱃고양이가 행운을 몰고 온다고. 됐습니까? 뱃고양이가 있으면 행운을 몰고 와. That the ships get brought good luck 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문장도 many good things의 하나지만 이것도 여전히 뭐다? 이것도 미신이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신을 믿는 것이 심리적인 그 긴 항해를 하는 동안 막 지치고 외롭고 이러면 사람 정신이 이상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을 믿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미신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They also believed 했다. What? 무엇을? That it could protect? Protect what? Their ship. 뭐로부터? From dangerous weather. 그들은 또한 믿었다. 뭘 믿었는데 그것이 뭐 해줄 수 있다고? 보호해줄 수 있다고. 뭘 보호해줄 수 있다고? 그들의 배를. 뭐로부터? 위험한 날씨로부터. 됐습니까? 그들은 또한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They also believed. 뭘 믿었는데? That it could protect their ship. 그 녀석이 그들의 배를 프로텍트 시켜줄 수 있다고. 보호해줄 수 있다고. 뭐로부터? From dangerous weather. 위험한 날씨로부터. 이게 원래 한 덩어리인데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쭉 얘기하고 나서 지금 이 덩어리 4, 5, 6, 7, 8 덩어리가 뭐랑 연관성을 맺냐? 다시 앞에 1, 2, 3 덩어리랑 연관성을 맺기 때문에 몇 번 문장이 나오고 있다? 9번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9번 문장도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9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다? Some ships catch became famous and Blackie was one of them. 그래서 몇몇 뱃고양이들은 유명해졌고 그리고 블래키는 그들 중 하나였다. 블래키 몇 마리?
블라키 몇 마리. 그래서 여기에 원어부가 있는 거고 그들 중 하나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쭉 하면서 선생님 스타일을 아니까 우리 선생님 틀림없이 여기다가 광팬이 칠할 거야. 예상했는 곳에 광팬이 맞는지 볼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was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special이란 단어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글의 내용이 그냥 Blackie was a cat 하는 거하고 Blackie was a special cat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휘 파트에서 special의 반대말 몇 개 알려드렸습니다. special 뜻이 뭐예요? 특별하니면 반대말은 우리말로 뭐예요? 평범한, 보통의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가 뭐 대신 왔는지 알아둬야 되죠. 됐습니까? 재미없게 위에 밑에 나와있지만 he was a ship's cat. 그 다음에 a ship's ca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도 생각해보세요. 됐습니까? 그는 백고양이였다. 백고양이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a ship's cat이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Cats generally do not like water but black spend a lot of time at sea 에서는 얘기할 게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generally 됐습니까? generally가 무슨 시인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 파트에서 요 앞에 어휘 파트 할 때 generally 하고 같은 말이 뭔지를 얘기했어요. 같은 말이 뭔지 얘기하면서 어? 그럼 얘 뭐네? 그러니까 어쩌구저쩌구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but에다가 삼각형 했죠. 삼각형이 뭐라고요? 접속사라고요. 선생님이 접속사 나오면 늘 신경 써야 될 게 뭐라 그랬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시제의 일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일본 놈들이 시제의 일치라고 이름 지은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but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냐? 누구와 누구의 생김새를 잘 봐야 된다? do not like의 생김새와 spent의 생김새가 말이 되게 연결되어 있는지 됐습니까? do not like 무슨 시제인지 확인하셨을 거고요. spent 무슨 시제인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혹시 잘못된 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기할 건 a lot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a lot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할 땐 정할 때는 뒤에 있는 녀석이 이건지 저건지 그건지 그쵸? a lot of 이런 얘기 하죠? many 얘기하죠. 그 얘기를 생각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예상됩니다. 바다에서 할 때 뭐라 그런다? at sea 됐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어 주고 싶었답니다.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만들려니까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명사인 see 앞에 전치사를 붙여야지 what에 대한 대답이 when, where, how, why 지금은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형광펜은 블랙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4번부터 8번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백고양이라는 게 생소해요 이미 뭐 흔하게 잘 알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백고양이 옛날부터 알고 지냈죠. 백고양이가 뭐하고 있는지 왜 배에 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상식이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백고양이가 도대체 뭐하는 녀석들인지 생소해요. 생소하지 않아요. 생소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네 문장을 할애한 겁니다. 다섯 문장이군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건 이 디드에 대한 얘기 하겠죠. 디드에 대해서 뭐 할 거냐? 1, 2, 3, 4 중에서 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ny good things.
for sailors. 전치사 빈칸 문제. 바다에서는 뭐고? At sea. 선원들을 위하여는 쉽죠. 뭐뭐를 위하여니까 선원들을 위하여 for sailors. at 비워놓고 for 비워놓고 나오는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전치사 빈칸 문제 보이죠? 긴 항해에서 on a long voyage.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죠. long voyage. 그래서 전치사 빈칸 문제 at sea. 전치사 빈칸 문제는 통째로 외우세요. 바다에서 at sea. 선원들을 위하여 for sailors. 긴 항해에서 on a long voyage.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especially라는 단어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특히 긴 항해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문장에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빈칸은 일단 오픈에 형광펜 칠하겠죠. 이유는 알고 계실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elt. felt 뭐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선생님이 look 뒤에 무슨 시라고 얘기한 적 있었어. look 뒤에 뭐 무슨 시 오는 거하고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방금 전에 형광펜 칠한 거하고 똑같은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할 거냐. 여기에 felt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lonely의 뜻이 뭐예요? lonely. lonely의 뜻이 뭐예요? lonely. 혹시 단어 뜻도 모르고 앉아 있는 겁니까 이놈들아? 외로운이죠. 아, 내가 뜻을 왜 물어봤겠어요? 아니었어요? 응? 뭐라고? 웜이 아니었어요? 뭐래? 뭐라고? 웜. 웜? W-A-R-M? 예. 따뜻한 아니야, 그? 환장하겠네. 웜이라고 들었는데. 런니 뜻이 내가 왜 물어봤냐? 무슨 씬지 니들이 아는지 보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형광펜 칠해야 될 건 선생님 얼굴 3종 세트 보이죠? During long voyages. 긴 항해 동안. 선생님 얼굴 3종 세트 중에서 왜 하필이면 during을 써야 되는가? during 말고 이거 쓸 때도 있고 저거 쓸 때도 있잖아. 왜 during인지. 그거만 올릴 수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달라고? 네. 아, 잘하다. 내가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하고 앞에 거는 나중에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앞에 건 나중에 하세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소에 삼각형 해놨죠? 예. 오케이. 이유는 접속사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의 형태? felt의 형태와 welcomed의 형태가 말이 되는 연결인지 살펴보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CJ일치. CJ일치는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네. 말이 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시간 순서상 시간의 화살표상 이 행동 이때 하고 이 행동 이때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It also kept rats away from the ship은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보인다? Keep A away from B. It also kept rats away from the ship. 그것은 쥐들을 쫓아냈다. 뭐로부터? 배로부터. 그 다음에 it이 뭐 대신 왔는지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5번, 6번, 7번, 8번이 내용이 전부 다 뭐를 설명하는 거다?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what good things에 대한 답이라 했어. 정리가 되어야 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 두 개. 그 다음에 미신이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두 개, 총 네 가지 굿띵스를 쉽스캣이 한다고, 좋은 일을 뱃고양이가 한다라고 미리 잘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문장. 일단 some sailors believed 했죠. Some books money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여기 s 왜 붙어 있는지, 여기 s 없으면 왜 틀렸는지 얘기 안 해도 되죠. Believed that. 그러면 believed가 얘랑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맞습니까? 선생님이 여기 삼각형하고 여기 형광펜칠하고 여기 형광펜칠하는 걸 보고 뭐라고요? 맞습니까? Some sailors believed that a ship's get brought good luck. 맞습니까? 자, 이 자리에 왜 luck인지, 왜 lucky나 luckily가 못 오는지, 왜 이 자리에는 luck이 와야 하며 lucky라든지 luckily 같은 애들은 왜 사용할 수가 없는지 됐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들려면 이래야지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문장에서는 they also believed. 그들은 또한 믿었다. 자, 선생님이 뭐 it에다가 형광펜 칠하거나 they에다가 칠하거나 he나 she에다가 형광펜 칠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지칭찾기라고 하면 지칭찾기.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했던 버전으로 바꾸면 이건 누구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냐 라는 걸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게 별로 안 어려워요. 자, 근데 이런 글이 있다 쳐봅시다. 어떤 남자 등장인물이 둘이 나와요. 어떤 남자 등장인물 둘이 나오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 남자도 안만 길어봤자 하면 he, his, him이 될 거고 이 남자도 안만 길어봤자 하면 똑같이 he, his, him이 돼서 문장 속에 막 섞여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A를 얘기하는 건지 B를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난이도 높은 지칭 찾기가 안 나오지만, 됐습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지칭 찾기가, 아, 이게 이 사람 얘기하는 건가? 저 사람 얘기하는 건가?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쉬운 단계부터 지칭 찾기 정확하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또 요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됐습니까? They also believed. 그들은 또한 믿었다. That it could protect their ship from dangerous weather. 자,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수거가 보이죠? 어떤 수거가 보입니까 이번엔? Protect A from B. 됐습니까? Protect A from B. 자, 일단 네가 지금 비운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19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지금 일단 아무것도 못 쓴 게 19개야. 가져가서 이거 19개 더 채워와. 공부하고 나서 채워오란 말이야. 공부하고 나서 거기 있어. 내가 여기 둘 테니까. 그 다음에 볼 건 여기에 이번에는 이 자리에 왜 하필이면 dangerous냐, 이 자리에 뭐 또는 danger 또는 danger. Dangerously는 왜 못 오느냐 했어? Dangerously 개똥같이 썼다. 아, 이거 매트로 빨리 구해서 깔아야겠다. 메모리 있겠네. 좋아간다. Dangerously 이런 애들은 왜 못 오는지 됐습니까? 여기에 오는 단어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 형태라야 되겠죠. 나머지 애들은 그 일을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문장. 오케이. 그래서 9번 문장은 사실은 뭐 따로 떼놔도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And 또 보이고요. Some sheep's cats became famous. 몇몇 백고양이들은 어땠다? 유명해졌다.
그리고 블래키는 그들 중 하나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보이는 거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말이 되는 연결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me 대신에 뭐를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아까랑 똑같은 질문할게. famous 뜻이 뭐예요? 무슨 신지 얘기했으면 이 자리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죠. 안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재미없게 자 이 앞에 9번하고 8번하고 문장 보겠습니다. 여기 one of them 있죠? 근데 8번 문장에 뭐가 나왔었냐 they also believed가 보입니다. 여기에 they가 가리키는 거하고 one of them 할 때 them이 가리키는 게 같은지 다른지 됐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it 뭐 day 뭐 이런 데다가 막 밑줄 여기 day 밑줄 긋고 여기에 day 밑줄 긋고 저 밑에 있는 one of them 할 때 them 밑줄 긋고 가르치는 게 다른 걸 골라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형광펜칠한 것들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형광펜칠한 이유는 이게 옛날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해야 될 시제는 당연히 과거 시제겠죠. 이 자리에 is가 있으면 안 되겠다. 블랙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고향이면 도대체 몇 살인 거야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살았던 고향인데.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 1980년인가요? 1940년대죠. 됐습니까? 자랑입니까? 스페셜 특별한 아니고요. 반대말 알아보겠다 했죠. 반대말은 뭐? 평범한 usual 평범한 보통인 normal 흔한 common 평범한 3종 세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usual, normal, common.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Blackie was not a normal cat 하면 되겠죠.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었다. Not normal, not usual, not common, special. 됐습니까? 자, he는 지칭이 Blackie 이 자리에 그대로 Blackie로 되겠죠. Blackie was a sheep's cat. 계속해서 같은 시제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걔 뭐였는데? What was he? 그리고 이거 뭐 묻기랑 비슷하다. 직업 묻기랑 비슷하니까 또 뭐도 되겠다. 걔 뭐 했었는데? What did he do? 됐습니까? 걔 뭐 했는데? What did he do? What was he? He was a sheep's cat. 백고양이였어. 됐습니까? What was he? What did he do? He was a sheep's cat. 됐습니까? 자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다음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과 없는 질문을 고르세요 라는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 유형입니다. 됐습니까? 자 뭐부터 해볼까? 여긴 할 게 좀 많은데 일단 generally부터 할까요? generally 뜻이 뭐예요? 보편적으로 라는 말하고 일반적으로 라는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보편적으로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보통은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같은 얘기죠. 그 말은 generally 하고 같은 말이 뭐다? usually. usually란 말이고 그렇다면 generally도 뭐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뭐가 사용됐으니까 하다시 두죠. 그걸 보고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일반 동사라고 하죠. 네. 빈도 부사의 위치는 뭐?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래서 이 부분 뭐? 어순주의. 됐습니까? catch do not generally like도 아니고요.
do not like generally도 아니고요. generally do not like 이 부분이 동사 일반 동사 동어리니까 일반 동사 앞으로 와야 되겠죠. usually generally의 위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봐야 될 건 얘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고양이들이 일반적으로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여기 보이는데요. 이거 무슨 시제예요? 현재 주어. 블래키가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거 무슨 시제예요? 과거 주어. 말이 돼요? 말이 되죠. 그렇죠? 왜? 앞부분, but 앞부분은 고양이에 대한 뭐를 얘기하고 있다? fact죠. 됐습니까? 과거에는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좋아하나요? 아니요. 미래에는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아요. 계속 안 좋아할 것 같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present fact. 현재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act를 얘기하려면 무슨 시제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did not like가 오면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블래키가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건 언제 일이야? 1940년대 일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겠다? did 들어있어야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spend나 나 공부 좀 했어. spends does 들어있는 형태. 됐습니까? does 들어있는 형태. 블래키 단수잖니. spends 와야지. 다 틀렸어. 무슨 개소리야. 과거 시제 표현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단 a lot of 자체에 대한 성격 보겠습니다. a lot of book books money. 오케이. 지금은 a lot of books 같은 거야? a lot of money 같은 애야? money? a lot of money 같죠? 그렇죠. 타임이 지금 번 횟수야? 시간이야? 시간. 여러 번을 보냈어. 많은 시간을 보냈어. 시간. 시간이란 뜻일 때 셀 수가 없으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much time. 재미없게 밑에 써있죠. 여러분은 근데 뭐 밑에 안 써있어도 다 아셨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은 특히 이 시제 부분 특히 조심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뭐 did not like나 do not 한국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did not like나 do not like는 뭐 그게 그거지. 영어는 그게 아니라고요. 영어 시험을 내는 사람들은 그런 걸 파고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이 원어민이 한국어 원어민인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부분 단수냐 복수냐 시제가 무슨 시제가 올바르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자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하는 이유는 블래키에 대한 블래키가 걍 고양이가 아니고 어떤 고양이 특별한 고양이라는데 특별한 점 첫 번째 뭐 백고양이.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물을 안 좋아하는데 얘는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물에 가까이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죠. 물이 튄다던가 이런 일들이 잦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다음 덩어리입니다. 원래 요까지 하고 다음 덩어리 가야 되는데. 아, 일단 하고 갈까요? 어디 갔지? 왜 이거랑 저거랑 똑같아? 너 아닌데? 너 말고 오케이 제목은 블래키 쉽스캣. 블래키 더 쉽스캣 됐습니다. 블래키 더 쉽스캣. 오케이 사운드를 바꿔야 되겠네. 오케이 시작은 블래키가 특별한 고양이였다는 말로 시작하죠. 오케이. 블래키 was a special cat. Blackie was a special cat. 됐습니까? 오케이. 특별한 점 첫 번째가 뭐였더라? 걔는 뭐였더라? 일단 다음 문장에 블래키의 성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이라 그렇긴 그렇지만 됐습니까? 나오죠.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Blackie was a ship's cat. 내가 다음 문장에 블래키 성별이 나온다 그랬어. He was a ship's cat. 됐습니까? 그래서 뭔 고양이? 숫 고양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뭐가 나올 거냐. 중간에 but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는 뭐 앞에 고양이에 대해 일반적인 팩트 얘기하죠. 그쵸? 아,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쪽이구나. 그쵸? 네. 나랑 좌우가 바뀌었으니까. 버 다음에는 블랙키만의 특별한 점 나오죠. 네. 준비됐습니까? 하차 저녁에 do not like water. But Blacky 누가다? 블랙키가 스펜트다. What? Where? SC. 와우. 채빈이 공부 좀 해갖고 왔네? 아니요. 제 눈에 뽑힐 것 같아요. 왜요? 몰라요. 신경이 너무 많이 썼어요, 눈에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토마.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ship's cat did many good things for sailors, especially on a long voyage. 일단 먼저 제발 전치사 빈칸 문제 정도는 틀리지 말아주시라. 됐습니까? 선원들을 위하여니까 for sailors. 됐습니까? 왜 또는 for whom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많은 좋은 일들을 했니? 선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especially on a long voyage는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다? 언제 했는데 특히 긴 항해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for 전치사 on 됐습니까? 긴 항해에서 on a long voyage 입이 익히는 학습이라 했습니다 이건 on a long voyage. 오케이. 그 다음에 especially의 뜻은 특히 이란 뜻이죠. 특히 무슨 씨예요? 딱 봐도 생김새가 어떤? 에? 어찌시죠? 부사죠. 특별한은 뭐였더라? 형용사? 스페셜이었죠. 아. 어떤 캣? 스페셜 캣. 네. 어찌? especially. 자, 그 다음 did는 1, 2, 3, 4 중에서 당연히 1번이죠. 네. 됐습니까? 그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뭐라 그러더라? 본동사 이 안에 뭐 얘는 어떻게 만들어? 두 안에 did가 현재 숨어 있는데 did로 보인다. 안 했었다 하면 a ship's cat didn't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렇죠. didn't do 했었니 하고 싶으면 did a ship's cat do 됐습니까? 예? 알았어. 지금까지 했는 거 나한테 시험은 완료한 거 있어? 시험 가야 될 시간이 됐다고? 그럼 그 위에다가 그 방향대로 다시 올려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쳐. 지금 뭐 대아파트 시험 치고 있었어? 단어? 그 위에 그러면 원래 방향대로 섞지 말고 비켜놔야지. 비끼게 놔둬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many good things가 내용상 중요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이어질 네 문장이 many good things를 설명하는 말이라 했어. 많은 좋은 일 한다. 첫 번째 뭐? 외로움 달래줘. 두 번째 뭐? 쥐를 쫓아줘. 세 번째 뭐? 행운을 몰고 온다는 미신을 믿어서 선원들이 안심해. 이건 미신이라 했죠. 세 번째 뭐? 나쁜 날씨로부터 배를 보호해. 이것도 미신이지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좋은 점이라고 그랬죠. Many good things에 포함되는 네 가지가 나온다 했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이게 독해야. 됐습니까? 독한 놈 할 때 독해 말고요. 또 그 생각하고 있었지, 네 눈빛이 딱. 아니요. 아닙니까? 예. 자, 동안 3종 세트. 3일 동안. For 3 days. 어를 거기 왜 넣었나? 3가 나오는데. For 3 days. 어떤 것 동안 during 어떤 것 이거 안 만기로 봤죠. 뭐야? during it, during them 하셔야죠. 됐습니까? long voyages 동안. 그래서 during이나 for를 보고는 무슨 품사라 그럽니까? for하고 during은 뭔데? 전치사인데 동안이란 뜻의 뭐만 접속사야? while만 접속사죠. 이 뒤에 네가 잠자다를 넣으면 합쳐서 네가 잠자는 동안 만들죠. While you sleep. 그래서 긴 항해 동안 할 때는 숫자 시간 돈이 그러니까 전치사라 for 아니면 during을 써야 되는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 아닙니다. 어떤 것 동안이니까 for도 아니고 while도 아니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 예상하는 건 뭐다? 여기에 for 전치사 빈칸 문제라 했죠. 여기도 전치사 빈칸 문제. 여기도 전치사 빈칸 문제. 됐습니까? 긴 항해 동안 during long voyage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처리 우리가 봐야 될 건 so의 존재입니다. 일단 so 앞에 뭐가 나온다 했어요? so 앞에 자, sailors들이 항해, 아, 뭐 선원들이 자주 긴 항해 동안 외로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백고양이를 환영했다 하고 있는데요. so 앞에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so 뒤에는 뭐가 나온다? 결과 됐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똑같은 표현을 접속사 so 말고 딴 걸 써서 전달할 수도 있죠. 오케이. 그 방법은 Because the sailors often felt lonely during long voyages, 쉼표, they welcomed a ship's cat. 하고 똑같다고요. Because the sailors often felt lonely 하면 뭡니까? 이렇게 이 덩어리의 뜻은 선원들이 자주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선원들이 백고양이를 welcomed, 환영했었다. 주의사항, 이 자리엔 제발 so 쓰지 말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because만 쓰든지 so만 쓰든지. 그래서 so 뒤에는 결과인데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온다? 원인이 나온다. 됐습니까? 난 분명히 얘랑 같은 표현 방법 알려드렸어요. 오케이. 필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because를 쓸 수도 있는데 이때 so 생략. 됐습니까? 이런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얘기할 건데요. 오픈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누가 보여요? 오픈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다뤘던 누구랑 같은 얘기예요? 오픈에 대한 얘기할 때 누구랑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generally 할 때랑 똑같은 얘기 하죠. 이 똥개들아. 뭐 빈도부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일반 동사 조비디 일반 앞. 그래서 뭐 어순주의.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에 felt lonely 얘기하면서 lonely의 뜻을 물어봤어요. 네. 그쵸? 왜 lonely의 뜻은? 외로워요. 그러니까 무슨 시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mono도 상관없어. were. 근데 were 넣으면 어순이 바뀌겠죠? 똑같은 표현을 b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말고 be 동사 쓰라면 어떻게 된다? Sailors were often lonely. 됐습니까? Okay, sailors were often lonely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선원들은 자주 외로워졌었다. 외로워졌었다라는 얘기나 외로움을 느꼈다나 똑같죠? 그래서 얘는 뭐로 대체 가능하다? be 동사로 대체가 가능하다.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근데 어순은 달라지겠죠.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felt 대신에 were 여러분이 막 이걸 달달달달 막 외우고 있어. 막 오픈이 앞에 있어야 돼, 오픈이 앞에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어순 조심하래. 근데 이거 결정적으로 were로 바꿔놨어. 됐습니까? 나 같으면 그런 시험 문제 내겠다. 재밌겠지? 아니 그걸 딱 내놓고 선생님 기분이 어떻게 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겠죠? 그렇죠? 아이 왜 애들 분명히 틀릴 거야. 근데 문자민이하고 이채민이하고 이거 월로 바뀌었네? 그럼 어순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맞춰버렸어. 그쵸? 선생님 짜증나겠죠? 아 예. 그쵸? 학교 선생님 짜증나게 하면 안 되죠? 아니요. 사기꾼들 박멸하세요. 예. 됐습니까? 자, 그럼 듀링 얘기했고요. 소도 얘기했고. 그래서 데이는 캐츠 대신 왔어? 세일러즈 대신 왔어?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는 S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고양이들이 환영했겠어? 선원들이 환영했겠어? 고양이 그렇죠. 오케이, sailors welcomed a ship's cat. 됐습니까? 선원들은 백고양이를 환영했다. 자, 그 다음에 CJ일치 얘기하겠습니다. 과거의 외로움을 자주 느꼈어. 네. 그래서 과거의 백고양이를 환영했어. 네. 말 됩니까? 네. 되죠. 됐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일치죠. 네. 과거 시제, 과거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also kept rats away from the ship. 그래서 it은 재미없게 The ship's cat 대신 왔죠. 왜 어가 왜 붙어 있어? The가 있어야지. 됐습니까? A ship's cat이면 원이게. 됐습니까? The ship's cat also kept. 됐습니까? 백고양이는 또한 쥐들을 배를부터 멀리 쫓아내버렸다. 자, 여기에 이 녀석을 만약에 protected로 바뀌면 protect의 뜻은 보호해주다죠. 네. 그쵸? 자, 이 녀석을 protected로 바꾸면 조금 protect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바꿔야 돼요. It also protected. 그것이 또한 보호해줬다. 그럼 쥐를 보호해줬습니까? 아니요. 그쵸? protected로 똑같은 표현을 kept 대신에 protected로 바꾸면 protected what? The ship. 보호해줬다며. 쥐를 보호해줬어? 배를 보호해줬어? 뭔 소리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예. 됐습니까? 보호해줬다. 뭘 보호해줬어? The ship을. 예. 그 다음에 뭐로부터? From rat.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야, 저거. Protected the ship from rat. Protected the ship from rat. 했어? 오케이. 그리고 외워야 할 수고 keep A away from B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보호해야 될 그러니까 다른 점은 뭐야? 여기에 keep 은 얘가 쫓아낼 녀석이 오고요. keep을 썼을 때는 쫓아낼 놈. 그 다음에 from 뒤에 보호할 놈이 나옵니다. 근데 protect를 쓰면 protect의 뜻이 보호해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protect 뒤에 뭐할 놈이 오고 보호할 놈이 오고요. from 뒤에는 뭐가 온다? 쫓아낼 놈이 나온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CJ일치부터는 얘기하면 몇몇 선원들이 무슨 CJ 믿었어? 과거 CJ 믿었어. 백고양이가 언제 행운을 몰고 온다고? 그때 당시에 행운을 몰고 왔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뭐 들어있고? Did 들어있고. 여기에 그래서 뭐 들어있다? Did 들어있다. 그래서 말이 맞다. 여기에 이 자리에 뭐 어떤 거 있으면 brings 이딴 거 오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접속사 문법. 그리고 이 that은 뭐 하는 대신데 겉 만드는 대신데 겉 만드는 대시면 무조건 생략할 수 있죠? 아니요. 오케이. 그럼 얘 생략할 수 없나요? 예. 그러니까 있겠죠. 생략할 수 있죠. 겉 만드는 that 일 뿐만 아니라 겉 만드는 대시라서 생략하는 거는 50%만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랬습니다. 겉 만드는 대시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목적어 역할 하고 있죠.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어죠. 목적어가 뭔데요? 누가 다 한 다음에 그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몇몇 선원들이 믿었다. 뭘 믿었는데? 백고양이가 행운을 몰고 온다라는 것을 믿었다. 우리말 해석으로 설명하면 무엇무엇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되는 녀석을 보고 목적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게 사형식에 들어가면 무슨 목적어라도 불리, 무슨 목적어라고 불린다? 무슨 목적어라고 불렀었더라? 직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라는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 무엇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는 직접 목적어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여기에 뜻이 good luck이 무슨 뜻이 돼야 되고 행운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안만기로 왔자 그것을 몰고 왔다라는 무슨 품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lucky라는 형용사나 luckily라는 부사는 이 자리에 오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아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good luck 반대말은 bad luck이겠죠. 됐습니까? good luck bad luck 행운 불운 됐습니까? 헤이, 어 저기, 어 What's that under the fence? It's a bad dog. It's a black cat. What time is it? It's 7:30. Oh, it's a bad dog. Broken mirror. Oh, it's a good luck. Broken mirror인데 good luck이라고? 어디서 배웠죠 그런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4번 문장 They also believe 그들이 또한 믿었다 그래서 얘는 재미없게 나와있지만 더 sailors 대신 왔죠 더 sailors 하면 안되나요? 그 선원들이 또한 믿었다 미신 하나 믿는 사람이 미신 둘 못 믿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미신을 믿었던 그 선원들은 또한 믿었다 자 이게 올 수가 있죠 여기에 그래서 7번하고 8번은 순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몇몇 선원들이 믿었습니다라 한 다음에 그들은 또한 믿었다며 올소 때문에 이거는 위치가 바꿀 수가 없다. 근데 여기에 올소를 빼고 여기에 올소가 들어가면 그땐 바꿔야겠지. 됐습니까? 올소를 넣어서 한 가지만 믿은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을 믿었다는 걸 올소로 올소의 뜻이 뭐길래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됐습니까? 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라는 뜻으로 딴 것도 있었는 것 같은데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믿었다? 오케이 무슨 시제 보호해줄 수 있었다? 쿠드는 뭐의 무슨 형? 캔의 과거형 그래서 이 자리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번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동사 사용했죠. 양념씨. 그렇다면 캔의 과거형을 써야지 시제의 일치라는 문법이 만족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요렇게 살포시 관로하면 되겠죠. believe 동사의 목적어. 건 만드는 대시다. 어 그러면 생략 가능성 50%네? 목적어다? 아 그럼 100% 됐네. 그 it은 the ship's cat 대신 왔죠. Believe that the ship's cat could protect. Protect의 뜻이 뭐라고요? 지켜주다. 지켜주다니까 뒤에는 쫓아낼 놈이 나와, 보호할 놈이 나와. 보호할 놈이 나오죠. 뭐로부터? From dangerous weather. Protect 썼을 때는 protect 뒤에 얘가 보호하다야. 그럼 무엇을 보호하다? 그들의 배를 보호한다. 뭐로부터? 위험한 날씨로부터. 됐습니까? 오케이 Dangerous가 하는 일은 Weather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Danger라는 명사도 안되고요 Dangerously라는 부사도 당연히 안되겠죠 어떤 Weather? Dangerous Wea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장 빨리 물러와라 똥개야 바쁘다 말 안 들어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아 이거 앱을 바꿔야 되겠는데 컴퓨터가 죽어가지고 10년 넘게 이게 아니고 무슨 앱끼리 지금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거야 얘들이 최적화를 안 했네 필수 앱만 깔았는데 지금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네. 안 되겠다. 아, 귀여워. 케첩처럼 말하기 날은 뭐야? 일단 이거 깔아놔야겠다. 아이씨. 저 컴퓨터 밑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너무 가오리의 날이라던가 어제는 또 무슨 날이었냐. 자꾸 그런 것만 보지. 아, 맨날 학원에 있을 때 심심해서 볼 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문장. 오케이. 그래서 some ship's cat became famous. 내가 famous의 뜻을 물어봤죠. 네. famous 뜻은? 유명한. 그러니까 얘 쳐다봤어요. 앞부분. 네. 그래서 became 대신 쓸 수 있는 건? came. 됐습니까? Some ship's cats were famous. 뭔 뜻이에요? 몇몇 백고양이들은 유명했었다겠죠? 예. 유명했었다 라는 말이나 유명하게 됐다 라는 말이나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우리말로 선생님이 이걸 보고 뭐라냐 우리말 해석 그대로 하면 X되는 표현이라고 선생님 묶어놨습니다. 이 자리에 이거 해석하면 몇몇 백고양이들이 유명하게 되었다 이러죠. 유명한 famous 유명하게 famous. 근데 이거 쓰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 몇몇 백고양이들은 유명하게 되었다니까 유명하게는 famously잖아요. 그래? 그러면 some ships cats were famously냐? 너는? 어? They were famously야. They were famous야. They were famous. 쓰가 맞듯이 우리말 해석대로 유명하게를 쓰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지금 선생님 쭉 얘기했는 게 여러분도 옛날에 단어장에서 뭐 뒤에 무슨 시 써야 된다고 주의 줬던 거 look 뒤에 어떤 시 써야 된다는 거 주의 줬던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됐습니까? 행복하게 보인다. 행복한 happy 행복하게 happily. 하지만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you look happily가 아니고 you look happy죠. 왜냐하면 you look happy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 뭐기 때문에 you are happy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자리에 is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 왜? 과거잖아요. 뒤에 있는 친구 배려 좀 해주렴. 안 보여? 나 어디 있어야 돼? 됐습니까? 시제일치 위반이죠. 자, 그 다음 얘기할 건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단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원 오브 더 북스 머니. 오케이. 오케이. One of the라는 표현이 one of라는 표현이 일단 무슨 뜻이겠어요? 뭐뭐 중 하나 아니에요? 네. 그럼 뭐뭐 중 하나라 그러면 여러 개 중에 하나야, 한 개 중에 하나야? 여러 개 중에. 셀 수 없는 거 중에 하나야, 셀 수 있는 거 중에 하나야? 셀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one of 뒤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다.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에 올 수밖에 없는 표현이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학교 선생님이 이대로 one of them을 쓸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다가 one of the ship's cats를 쓸 수도 있겠죠. 이 자리에 one of the cats를 써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써놓고 one of the cat이라고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고양이들 중 하나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한 고양이 중 한 마리였어요.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수업 끝날 때마다 프린트를 해갖고 박아놓아야 되네. 자, 여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이제는 뭐 할 차례? 통문장 준비하는 거죠. 통문장 준비할 때 우리는 다음 문장의 한글 뜻을 얘기한 다음에
그 문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의 한글 뜻을 얘기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독해라고요. 이 말 했으니까 이 말 하는 게 당연하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4번 문장은 8번까지 했고요. 자, 무슨 말 했길래 4번 문장 나오는지도 이 둘 간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자, 고양이들은 보통은 물을 안 좋아한다는 팩트 얘기했고요. 그러나 블래키만의 특별한 점, 과거 시제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 4번 문장부터는 뭐냐? 백고양이가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3번까지 읽은 사람들이 백고양이가 도대체 뭐 하는 녀석들인데? 걔들이 What did they do? 뭐 했는데? On a ship 이라는 질문이죠. 배에서 걔들이 뭐 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좋은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선원들. 그렇죠. 선원들이겠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원들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특히 긴 항해에서. 특히 긴 항해에서. 자, 특히 긴 항해란 말을 왜 붙였냐? 자, 하는 일 중에 첫 번째로 꼽은 게 뭐 달래주기야? 외로움 달래주기죠. 네. 긴 여행, 긴 항해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외로움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 말이 붙었기 때문에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서 첫 번째로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Especially a long voyage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이 내용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often felt lonely, 자주 외로움을 느껴. 됐습니까? During the long voyage. Long voyage란 말 그대로 나왔죠. 다만 여기에서는 단수고 여긴 복수일 뿐이야. 선원들이 항해를 한두 번 가겠습니까? 여러 번 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복수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게 외로움을 느끼는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백고양이를 환영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쥐는 질병을 옮기죠. 네. 그래서 질병을 매개시키는, 전달하는 rat를 뭐 해버린다? 쫓아내버린다라는 표현이 두 번째. 그래서 올수가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 첫 번째는 올수 없이 표현했고요. 실질적인 도움 두 번째 올수 넣었어. 그 다음에 미신 첫 번째, 미신 두 번째죠. 미신 첫 번째 얘기할 때 올수 없어. 미신 두 번째 얘기할 때 올수 넣겠죠. 됐습니까? 아!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알았어. 나도 그러면 앱을 갈아야 되겠다. Give me your key. Give me the key겠지. Give me your key. 아무거나 주면 되는 거야? 아니요. 어, 키라며.